오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개쩌는 트랙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설레는 마음에 영상 녹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개쩌는 트랙이냐 하면 제가 태국 힙합에서 참 이 래퍼들 끝내준다라고 생각하는 래퍼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두 래퍼가 한 트랙에 뭉쳤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오피셜하게 이렇게 두 사람이 작업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처음인 것 같은데 하이트레인의 오지바비 그리고 원밀이 함께한 싱글 라이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지바비와 원밀의 팬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원밀은 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그런 래퍼고, 오지바비는 제가 니노의 레이블 하이트레인의 소속 래퍼들 중에서 뭔가 인터내셔널한 플로우, 그리고 도파 목소리, 그리고 그 정교한 랩 스킬, 이런 것들이 태국 래퍼들이 이렇게 바이브를 추구하고 있을 때 오지바비 같은 경우는 도판 목소리로 좀 도판 랩 스킬을 뿜어내는 굉장히 스킬풀한 래퍼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많이 남고 있었고 좋아했던 겁니다. 원밀이랑 결이 달라요. 원밀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본토의 트랩 바이브? 바이브를 되게 좀 중시하는 그런 플로우를 만드는 반면 오지바비는 랩 스킬에 있어서 정교함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오지바비가 붐백 같은 랩도 굉장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막 들 정도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뭉쳤으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되죠. 예, 프로듀싱은 역시나 니노가 했고, 제가 이 둘의 조합인 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좀 놀라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이 곡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면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트랙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바비 featuring 원밀이 함께한 Rid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둘 다 아웃핏 멋있다. 야, 이 둘 다 인터내셔널 플로우 가지 래퍼들은 얼마나 쩌는 랩을 들려줄지? 야, 제가 이래서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두 사람은 누구로 비교할 것 같냐면 원밀이 릴 웨인이면 오지바비는 루라크리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한쪽은 그냥 바이브로 그냥 되게 좀 자유로운 플로우를 구사하는데 오지바비는 도판 느낌으로 되게 타이트한 플로우를 뱉고 상반되는 스타일이 뭉치니까 와, 이건 뭐 미친 트랙이 나온 거지. 오지바비는 목소리부터도 이미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왜 나즈 같은 래퍼들이 랩을 뱉는 느낌 자체가 다른 래퍼들이랑 다르잖아요. 그냥 목소리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도파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오. 야. 딜리버리도 진짜 좋은 것 같아. 호호호. 와, 이거지. 내 비유가 적절했다고 생각해. 거의 뭐 루라크리스와 릴 웨인 같은 그런 조합이야, 이 조합은. 야. 워먼 어제 비치 하면서 딱 들어가는, 아, 이거 되게 멋있다. 정교함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이 있고
이게 바이브가 좋은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이 있어요. 오. 뭔가 이렇게 팍 늘어져 있다가 뭔가 오지바비가 이렇게 훅이 딱 들어가면서 뭔가 다시 또 쫄깃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 원미래 벌스도 미쳤어요. 아니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태국 힙합에서 랩 스타일에 있어서 개쩌는 래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둘이 뭉치니까 와 둘 다 랩 스킬도 살벌하네. 와, 아, 저 이렇게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이 두 사람의 조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미쳤는데 이거? 야, 오지바비가 God damn 하면서 딱 들어가는 그 파트 있죠. 지린다 진짜. 야, 서로 다른 랩 스타일을 가진 래퍼가 뭉치니까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와, 하하하하. 와, 이거는 진짜 끝내주는 랩 스킬들의 대향연인 것 같아. 각자의 스타일과 노선은 다를지라도 서로 겹치지가 않고 서로가 개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 트랙은 용과 호랑이가 막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 곡을 해석을 했거든요. 누가 더 뭐 벌스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둘 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원밀이 되게 좀 유연한 플로우를 이렇게 막 들려주면 오지바비가 그거를 굉장히 쫄깃하게 잡아버려요. 그 느낌이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이런 게 힙합이라고는 생각해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 트렌디한 힙합에서도 이런 밸런스가 있는 조합으로 이렇게 뭉치니까 그냥 저는 이게 2022년에 그냥 OG씬인 것 같아. 아 솔직히 이런 힙합을 간만에 들으니까 아 막 귀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지경이야. 이 두 사람은 그냥 힙합이야. 힙합 그 자체예요. 이 곡에서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